어쩌면 작가님의 자전적 소설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. 왜 이런 결말을 내리셨나요? 인생에 정답은 없죠. 제 소설도 정답은 아닐 거예요. 전 그저 한 여자의 이야기가 아닌 한 가족의 이야기를 쓰고 싶었습니다. 상처를 받은 한 여자와 한 남자가 먼 곳을 돌아 다시 마주하게 되었을 때 그들이 무엇을 깨달았는지요. 작가님이 생각하시는 행복의 나무는 어떤 나무인가요? 사랑입니다. 그렇지만 그것만 소중하다고 할 순 없죠. 제 가족들의 행복의 나무가 함께 무럭무럭 자랄 때 저도 완전한 행복을 느끼죠. 사인 받으러 왔는데 내가 너무 늦은 건가? 오랜만이네요. 하나도 안 변했네. 정말 작가가 됐네. 나한테 구박받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. 그러게 말이에요. 작가도 아니면서 자서전 쓰러 왔다고 어찌나 구박을 당했든지. 축하해. 아주 잘 됐어. 고마워요. 잘 지내고 있어? 네. 애들은? 잘 있어요. 로미가 가끔 태훈이하고 준이하고 통화한다더군. 박이사 건강은 좀 나아졌어? 상당히요. 당신 정말 대단해. 기적을 일으켰어. 그 사람이 가장 많은 노력을 했죠. 당신을 낳아준 보람이 있었군. 난정이를 통해서 회장님 얘긴 들었어요. 아직 혼자시라고요. 당신의 행보를 지켜보느라고. 사실은 이 소설 벌써 다 읽었어. 근데 결론을 보고 좀 실망을 했어. 이거 실제도 결론이 이런 거야? 그래도 혹시나 했는데 옛날에 박대성이 나한테 그러더군. 내가 오광의 고도리에 피박의 멍박까지 다 들고 있는데 날 이기겠다고. 어떻게요? 3점만 나면 된다고 하던데. 치사한 인간. 그런 개패를 들고 날 이기다니. 이젠 당신을 보는 게 편안하네요. 나도 편해. 우리 원래 친구였잖아. 다시 친구하면 안 되나? 되죠. 이어서. 그래 타기.